전체 무기금을 많이 맡겼을 때 나중에 이 내가 이제 제대로 해소할 수 있는지 그런 걱정도 되는 것 같고, 두 번째 뭐 전세 살기 이런 것도 있으니까 최대한 뭐 무기금을 낮게 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전세 금을 낮추고 그거를 뭐 투자를 한다거나 뭐 이런 그게 많았고 부동산 상승기에 그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타이밍이 아니잖아요.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으로만 이뤄진 거래보다 월세를 낀 거래가 늘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지속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입니다. 국내 대표 학군지로 꼽히는 대치동에서도 학부모들의 수요가 가장 높은 아파트 중 하나인 레미안 대치팰리스입니다. 이 단지에서는 올해 임대차 계약 전체 건수에서는 월세를 끼고 이뤄진 계약이 전세 계약 건수를 앞질렀습니다. 지난달 전용 면적 94제곱미터의 경우 신규 임대차 계약이 보증금 15억 원, 월세 160만 원에 이뤄졌습니다. 같은 평형대엔 보증금 11억 원, 월세 300만 원에 계약된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해 거래된 계약보다 10% 오른 가격입니다. 지난 2월 월세 계약이 체결된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 지난해와 비교해 전세 보증금은 같지만 월세만 100만 원 가까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전세도 같은 단지 전용 114제곱미터가 최근 27억 원에 계약돼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가 가파릅니다. 높은 계약금과 고금리에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월세를 선호하면서 추후 전월세 가격의 상승의 신호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여기는 학군지니까 전세 무기금을 많이 맡겼을 때 나중에 내가 이제 제대로 해소할 수 있는지 그런 걱정이 되는 것 같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뭐 전세 살기 이런 것도 있으니까 최대한 뭐 무기금을 낮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대치동과 도곡동 일대는 지난해만 하더라도 학군지도 소용없다는 말이 돌 정도로 전세금이 하락세였습니다. 개포동 신축 아파트 입주로 전세, 월세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가 최근 다시 상승세인데요. 도곡동에 있는 도곡렉슬 전용 면적 59제곱미터는 기존 전세 보증금 7억 8천만 원에서 올해 2월 보증금 7억 8천만 원에 월세 49만 원으로 갱신됐습니다. 보증금은 같지만 월세만 50만 원가량 늘었습니다. 지난해 전국 임대차 계약 중 월세 거래 비중이 50%를 넘었습니다. 2010년 이후 처음입니다. 강남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도 월세 계약 건수가 전세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지난해엔 전세 계약이 많았지만 올해는 집주인이 월세 매물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 보증금을 활용해 다른 부동산 상품에 추가 투자를 하기가 어려운 시기인데다 이자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도 많아 월세 낀 임대차 거래가 크게 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전세금을 받아가지고 그걸 뭐 투자를 한다거나 뭐 이런 그게 많았고 부동산 상승기에 그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타이밍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받아서 은행에 넣어놓는 거나 월세를 받았나 똑같기 때문에 그분들도 전세를 선호합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3일 기준 서울 월세 매물은 16,436건으로 한 달 전과 비교해 1,402건 감소했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이후 2년여 만에 최저치입니다. 서울 월세 매물이 조만간 15,000건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서울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면서 서울 전세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 같은 매물 부족 현상이 월세로 전이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서울 전세 매물 역시 이번 달 28,037건으로 한 달 만에 1,873건 줄었습니다. 임대차 시장의 두 축이라 할 수 있는 월세와 전세 매물이 모두 빠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54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게다가 최근엔 강남, 성동, 한남 등을 중심으로 초고가 월세 거래도 성행하고 있는데요. 청담동에 있는 청담 린든그로브 전용 203제곱미터는 지난 4월 보증금 5억 원에 월세 2,080만 원으로 신규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이 단지 같은 평형은 2022년 10월 보증금 5억 원에 월세 1,800만 원으로 거래가 체결됐는데 2년 사이 월세가 280만 원 뛰었습니다. 청담 린든그로브는 2017년 준공한 고급 빌라형 아파트로 전용 84제곱미터 이상 중대형 평형 114가구 규모입니다. 이번 거래를 포함해 한남더힐,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등에서 월 2천만 원 이상 계약된 월세 거래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강남에서 전세금 상승과 월세 매물 증가로 매매 시장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전세금과 매매가 차이가 좁혀지면 가격 상승폭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전세 수요자 중 일부가 매매로 돌아서면서 집값이 다시 뛸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